사계절 내내 아름답기로 유명한 성흥산성. 이곳의 끝자락엔 약 4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오랜 세월을 간직한 이곳에서 이번 노정을 시작해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예, 여러분, 요즘 정말 어렵고 힘드시죠? 예, 그 답답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저와 함께 부여의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시면서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정겨운 고향 풍경을 간직한 고장, 그리운 봄날의 향기가 남아있는 충남 부여로 떠나봅니다. 밤이 익어가는 계절이 되면 그립고 보고 싶은 이가 있습니다. 마을 곳곳엔 주인공을 닮은 아기자기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마을에 새겨진 벽화처럼 순수하고 맑은 이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제가 다시 만난 사람은 바로 박송자 어머님이십니다. 작년에 이곳을 찾았을 때 우리 어머님이 쓴 글이 많은 공감과 사랑을 받았었죠. 나는 기억나시죠? 신랑 얼굴도 못 보고 혼인이었어. 그때는 다 그랬지. 그런데 네. 술을 너무 좋아하셔요. 50년이 흐르고 나니까 좀 달라졌어요. 술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꽃도 예쁘게 잘 길러. 꽃 심으면서 나한테 이런 말도 해. 나 같은 사람한테 어찌 왔는가? 항시 고마워. 그때의 따뜻했던 추억을 떠올라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우리 박성자 작가님. 반갑네요. 요즘 뭐 저기 글 작업을 좀 하세요, 언니? 혼자 질래요. 사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왜요? 그거 병질래. 예? 병질래. 아, 그것 때문에 작업 못하고 계시네. 에이. 노인네들이라 못해요, 위험해서. 조심하셔야 하니까요. 유난히 힘이 드는 올해 우리 어머님에게도 유독 더 힘들었던 시간이었다고 하시는데. 5월달에 허리 수술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아, 허리 수술하셨어요? 협착증으로 4마디 수술했어요. 협착증 때문에? 네. 어머니 그러면 지금 한참 이거 바쁜 시기 아닌가요? 그죠? 바쁠 때죠. 그런데 뜨거워서 못해요 지금 한낮에는. 오늘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도와드리고 갈게요. 가시죠 어머니. 가시죠.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어머, 근데 어머니 물이 지하수인지 진짜 시원하네. 아이고 고생하시네. 빨래가장에서 어쩐지. 허리가 부신 우리 어머님을 대신해서 이불 빨래를 해드렸는데요. 아우 잘하셨네요. 그죠? 근데 어머니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어머님이 이런 거 하시기는. 아, 그런데 힘들어요. 지금 이제 허리가 부셔가지고. 우리 애들로만 세송세송하니 이불 세우면서 하고 갔네. 예. 어머니 또 시면 또 가져와요. 또 빨아드릴게. 요놈만? 예. 아니요. 어머니 진짜 제가 더 기분이 좋아요. 뭐요, 어머니? 이거. 아유, 괜찮아요,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오히려 저를 또 챙겨주시더라고요. 내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이게.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조심. 하나, 둘, 셋, 차! 빨래. 묵은 때와 함께 어머님의 근심 걱정도 모두 씻겨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이거 제 마음이에요, 어머니. 이거 선물! 아, 생명필! 어머니, 저 멋진 그림책 만드시라고. 어머님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면서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다행히 어머님 마음에 들어하셔서 제 기분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와야지, 어머니. 예, 갈게요, 언니. 어머님과의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이제 부여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충청도의 대표 강인 백마강으로 발길을 옮겼는데요. 아이고, 근데 지금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뭐 버스가 희한하게 생긴 버스가 있네 이게요. 예, 이 버스가 바로 우리 저 육상과 수상 물에 달리는 그 융합한 수륙 양용차입니다. 물에도 된다고요? 물에도 들어가요? 이거 안 가라앉아요? 신기하죠. 예, 이 차는 육상 엔진과 해상 엔진, 즉 물 위 엔진을 두 개를 얹어서 엔진이 세 개를 가지고 운행하는 그런 차이자 배입니다. 야, 근데 문 입구부터가 좀 이게 오 이게 이 버스를 이렇게 타는 게 오 비행기 램프라고 생각해도 돼요. 예예 예. 비행기 램프. 예. 갑자기 기분 내시는 거예요? 어디 해외 가시는 거 같아요. 야, 자, 저렇게 들어간다고요? 백마당에 도착한 순간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냥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는데요. 어, 이거 창밖에 넘실대는 물을 보니까요 조금 무섭더라고요. 아니 버스 타고 저렇게? 오오오 저서. 선생님. 와. 처음에는 좀 겁날 것 같아요. 예예. 예. 근데 이 적응하고 보니까요. 오, 이 강의를 달리는 느낌이 정말 짜릿하고 신나더라고요. 이야. 이게 스릴. 이게 스릴이 있어요. 약간 무서우면서도 뭐 재밌네요. 처음에는 오. 차가 이렇게 빠지니까 그 이제 이 차를 보는 사람들이 그럴 만도 하겠네요. 오, 저기 차 빠졌다. 차 빠졌다고. 지금 현재 여기는요, 백마강이고요. 아, 여기가 그 꿈꾸는 백마강의 백마. 그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여기서 백마를 빚기로 해서 용을 낚아 올렸다 해서 백마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물 위를 달리는 이 버스는 백마강에서 국남지까지 운행되는데요. 지나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서 가는 내내 눈 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1시간 30분 시간. 백마강의 아찔함을 누구보다 신나게 즐기다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정원인 국남지에 도착하는데요. 아름답게 핀 연꽃은 제 두 눈을 사로잡고 은은하게 풍기는 연꽃 향은 제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연꽃이 이쁘게 핀 연꽃도 있고 또 막 피려고 하는 연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여기를 오시면 연꽃을 보면서 아유 일찍 피어서 쓰러진 연꽃도 있고 뭐 자빠진 연꽃도 있고 이러면서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도 가끔 종종 보이거든요. 예예. 예. 조선시대 때도 그 수많은 선비들이 연꽃을 통해서 그 군자의 정신을 좀 배우려 했기 때문에 정원 문화나 이런 데 연꽃을 많이 심었죠. 저도 그러면 이 군자의 그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사극도 많이 죄송합니다. 군자의 그릇을 잘 받아주시네요. 이맘때가 되면 50여종의 다양한 연꽃이 연못을 수놓는데요. 특히 지금은요, 큰 가시연도 만개해서 연꽃 바다에 온 것 같습니다. 이 연꽃 사이로 걸으니까요, 문득 이런 시가 떠오르네요. 한지에 달빛 스며든 연꽃 미소, 소동소나 고운 사랑 시공 넘어 펼침인가. 국남지 둘레에 찍어 놓은 연지 곤지, 바람은 입김 불어 연꽃을 피워내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는데요.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모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은은히 연꽃향을 맡으니 생각나는 음식이 있었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요, 이 국남지 연잎의 향이 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예, 잘 오셨습니다. 연잎을 따가지고 거기다 채밥을 해서 싸가지고 푹 쪄서 연잎향과 같이 밥을 드실 수 있게끔 만드는 연잎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잎밥, 그렇죠, 연잎밥. 예, 요새같이 이렇게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마음도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향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찐 찰밥에 잣갓, 대추동, 갓까지 견과류를 가득 넣고요. 연잎에 싸서 약 20분간 쪄주면 향긋한 연잎향을 먹으면 맛있는 밥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연근과 돼지고기를 섞어서 구워주면 연근 떡갈비가 됩니다. 부여의 맛을 제대로 느낄 준비 되셨죠? 오, 한상 제대로네요. 야, 이 찰진 거 봐. 어머, 어머. 오랜 시간을 품은 도신. 아, 맛 또한 깊었습니다. 와, 연님의 향이. 야, 이 국남지에 있는 나불나불되는 연잎의 향이 제 입으로 확 들어오네. 그 이 향이 밑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그냥 확. 요 떡갈비는요, 보통 떡갈비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아, 연근. 예, 연근이 들어가 있는 떡갈비입니다. 육즙이 살아있는 이 맛. 행복의 맛이다면 바로 이런 맛이겠죠? 저 사각사각 씹히는 게 여기 연근이요. 야, 연은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아, 이 연잎으로 제 몸을 위로받고 제 마음도 위로를 받고 진한 부여의 맛을 느껴보세요.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과거 왕실 사람들도 자주 걸었다는 태작골 숲길로 향했는데요. 진한 솔향에 시원한 강바람이 도와줘서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더라. 이 숲길 끝엔 낙함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해봅니다. 네,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았던 길을 갈 때가 있죠.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길 끝엔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아름다운 고향 여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걸 이겨내면 분명히 행복한 날이 오겠죠?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변하지 않은 강물처럼 그리운 고향의 봄날을 기다리며 이 노래를 전해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루빨리 아름다운 봄날이 오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